어떻게 정년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일할 점은 바로 접니다. 욕하지 마. 시일할 점은 바로 접니다. 욕하지 마. 욕도 먹을만 해가지고. 아니, 올게 왔구나. 올게 왔구나. 누나한테는 좀 친해 아니야? 너만 거 아니야? 내가 질문했는데. 아니. 좀 전문용 용어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시원하게 한잔 드시고.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시작은 어떻게? 네, 그. 시작. 결혼을 하고, 바로 아기를 키우고 전업집으로 사는데, 산후 우울증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좋은 집들 많잖아요. 아, 저렇게 그림같이 좋은 집에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저런 집에 살고 싶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서울에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에다가 1,000만 원 더 보태서 양평에 이사를 왔는데 전세로 45평에 2층 집에 마당이 180평이고 1억 3천에 네. 2층 집에? 네. 네. 기존에 사시는 네. 댁은 1억 2천이었네요. 네, 1억 2천. 아파트 27평. 20평대 27평 성수동 아파트. 성수동에서 네. 살다가 180평 마당을 가진 네. 2층 집.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강, 남한강이죠? 네. 네. 그 전에도 혹시 이렇게 지은 집도 있었어요? 네, 요 전집은 지은 집, 첫 번째 집은 전세.